안녕하세요. 창원 중앙고시학원 한국산당원 현창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5일 지방직 9급 시험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할 건데, 우선 이제 그 지방직 시험은 맨날 거의 나오던 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원래 지방직은 뭐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습니다. 뭐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중 정도고 뭐 쉽게 나오면 뭐 하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쌤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거의 뭐 그냥 나는 솔직히 하 하고 싶어. 근데 학생들 또 감정도 있으니까 예. 중으로 하러 중하로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뭐 거의 학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급. 그래서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뭐 시죠. 시 합격하려면 100점. 무조건 100점.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실수 한 번 하나 정도. 시 합격하려면. 그리고 군 정도도 제 생각인데 한 뭐 90점 맞아야 되지 않을까. 군 정도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죠? 그 정도로 이제 뭐 평이한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 지방직이 이래요. 그래서 지방직은 최근 10년 동안 어렵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주제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 다음에 가보면은 그 카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요즘 약간 카페를 방치해 두긴 했어요. 했는데 쌤이 이틀 전에 지방직 특강 자료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이제 거기 가보면은 지방직 역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 80페이지 돼. 알겠죠?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알겠죠? 무료로 올라놨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방직이 역대 어떤 주제에 좋아했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거의 뭐 이 출제 거의 그대로 됐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방직은 나올 것만 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준비를 잘 해야겠지. 준비를 잘 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해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많은 준비가 있어야 100점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생각인데 내년에도 역시 지방직은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방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거의 중일 거야. 중. 절대 상은 없어요. 지방직은. 알겠죠? 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국가직은 아니죠? 국가직은 어려울 수 있어. 쫄아야 돼. 그래서 지방직만 대비하신 분들은 쌤 커리만 잘 따라오시면 거의 뭐 손쉽게 100점이 맞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 보죠. 그래서 1번 초기 국가죠. 초기 국가. 가나 국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은 서로 혼인 약속한다. 보니까 어린 신부를 남자 집에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뭐 성인이 되면 돌아가서 돈 주고 사오는 매매원, 옥조의 민 며느리제죠. 나 인력 청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며 나라의 대회를 열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다. 용고는 어느 나라죠? 부여의 제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옥조가 답이 되겠어요? 부여가 답이 되겠어요? 부여가 답이 될 확률이 높지. 그렇죠? 그리고 지방직은 계속 부여를 냈어요. 계속 부여를. 부여가 대장이었어. 그래서 올해 또 부여 답으로 했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출도다. 사출도 부여. 1번 무천은 동해. 2번은 고구려. 계류부. 4번은 사만이지. 사만. 사만 중 변환 아니겠습니까? 변환. 쉬운 문제였네요. 2번. 자, 나식이 발생한 사건으로 온 것은. 이것도 전형적인 지방직 문제죠. 지방직은 이 고대 삼국 국왕의 업적 순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거의 고구려판이야. 고구려판.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국왕들 순서 문제를 냈습니다. 가 백제왕이 병력 3만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해서 왕을 죽였네요. 이거는 근초 국왕이 고구왕 죽인 거죠? 371이지. 371. 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신라 구원전한 거죠? AD 400년이죠. 그러면 이 사이 왕이 누구죠? 소수림이지. 소수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연도 아니더라도
일본이 소수림이지. 소수림왕 때 위기였죠. 그렇죠? 고관왕이 죽고 위기였는데 소수림왕이 이걸 극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암기법 뭐야? 소학교령이죠. 소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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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수림왕 때 태학 설치하고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고 윤령을 반포한 거 아니겠어요? 연도 뭐죠? 372, 33.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도 있죠? 쌤이 외우라는 거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이 371이었잖아. 그렇죠? 고건왕 죽었잖아. 그렇죠? 얘가 답이 되는 거지. 1번이 답이었다. 2번은 장수왕이죠? 427, 평양천도, 한성암락, 475. 3번은 위장 광구검에 침략받은 것은 동천왕 때죠? 동천왕. 3세기 아니겠어요? 3세기. 4번. 요서를 쳤다. 말갈군을 데리고 요서 친 건 누구죠? 영양왕이지. 영양왕. 그렇죠? 영양왕이 수나라와 전쟁 시작한 거잖아. 598이지. 598. 3번. 통일신라 경제. 대개 통일신라 경제는 전부 다 시기야. 100%.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내렸죠? 조선이랑 바깥치기 한다. 그래서 경제는 요즘에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기야. 그래서 지방은 지금 거의 시기야. 시기. 알겠죠? 시기 위주로 보면 돼요. 답은 4번이지. 12법과 이항법 발달로 농민층 광작이 성행한 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시기 문제였다. 1번 효소왕 때지. 통일신라 효소왕. 2번 어하주 조하주 고급비다. 흔들었죠? 그렇죠. 어하주 조하주 따위가 답이 됩니까? 안 되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쌤이 답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구별해야 돼. 그럼 이제 2번은 보자마자 어때요? 아니 뭐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맞겠지. 당나라에서 어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서로 뭐 교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은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그렇죠? 답은 쉽게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지방직은 하여튼 시기를 엄청 좋아해. 시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수업 시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세종 때 책 물어볼 것이다. 시기를 잘 봐라. 근데 사실 이런 책들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책이죠. 책에서 순서를 그냥 이미지로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이미지로. 그래서 어떤 책이 앞에 있고 어떤 책이 뒤에 있죠? 이것만 알 수 있으면 풀지. 이거를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거 어제 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고 왔죠? 어제 했던 거. 답 4번이죠. 4번. 그래서 디귿. 향약구급방은 고려 고종 때죠. 고려 고종 때. 강화도에서 찍은 의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역과 리을이 세종 때죠. 리을이 먼저 있지. 리을. 세종 때. 그리고 기역이지. 기역. 세종 때. 그래서 의방유치는 뭡니까? 의방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이니까 백과사전이 늦게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리을 기역. 그리고 니은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죠. 그래서 의서를 순서로 물어봤다. 그래서 쌤이 시기를 맨날 강조하는 거야. 지방은 지금 시기가 8알입니다. 5번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방직이 고대의 문화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쌤도 뭐 우리 이론 시간에 강조 많이 했지. 출제가 될 것이라고. 답은 4번이죠. 쉬운 문제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북현무 남주작 아니겠어요? 북현무 남주작. 그래서 쌤이 막 남주역 얘기했었잖아요. 남주역. 모델 남주역. 그래서 전현무는 강북산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서대묘인데 굴직 돌방무덤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대표적 묘제인 굴직 돌방무덤에 벽화가 그려졌죠. 처음에 뭐 그랬죠? 생활도 그리다가 도교가 들어오니까 사신도로 간 거죠. 돌무지 무덤은 어때요? 벽화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간이 없잖아. 돌을 막 묻었는데 어떻게 벽화를 그리겠습니까? 이 문제는 거의 뭐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지. 1번 선덕량. 첨성도 제일 중요하지. 맞고.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형 석탑이라 하죠.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이게 우리 국가직 구급 정답이었지. 올해. 3번 우륵 맞죠. 대가야 출신. 가야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 지방직이 좋아하는 고대 예술사를 냈어요. 6번.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이 없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예쁜 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이야기 모두 그 제도를 따랐다.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름으로 꼭 각기할 필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이거 누굴까요? 응? 고려사라에 나와 있네. 고려사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태조 왕건의 잠깐 이거 성종인데 성종 때 잠깐 좀 헷갈린 잠깐만 잠깐 갑기할 필요 없다. 아 우선 밑에 보죠. 잠깐 헷갈린다. 이게 태조 왕건의 훈유십조 아니면은 성종 때 심의십팔조죠. 이거는 약간 헷갈린다. 이게 그렇죠. 1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은 성종이지. 성종. 2번 기인 제도와 사신간 제도 이거는 태조 왕건이 있고 과거제는 광종이 하죠. 그러면 이거는 태조랑 광종 섞여 있으니까 뭐 말도 안 되고 그렇죠. 3번 혼인 정책과 사정 정책을 통해서 호족을 포섭했던 것은 이거는 왕건이죠. 왕건. 그리고 4번 광군 30만 조직에서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던 것은 정종이 되겠죠. 정종 30만. 3번. 예. 그럼 이거 왕건이다. 왕건. 왕건. 그래서 왕건의 예, 훈효십조가 되겠죠. 훈효십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하겠죠. 성종 때로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왕건이 되겠네요. 왕건. 그래서 쌤은 솔직히 이거 그냥 제가 두 문장 대충 읽었거든요. 대충 읽어서는 그래서 밑에 안 읽었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성종이라 제가 착각했던 거야. 근데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거란이 나와서 훈효십조였네. 이게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대충 건너먹어서 풀었다면은 틀릴 수 있겠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7번. 자, 기역에서 리에 들어간 임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역은 신편제종 교장 총로 의천이죠. 의천. 의천이 이제 뭐 중국 송나라 가서 이제 불서들을 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서의 목록이지. 임제종 수입한 것은 보우죠. 보우. 3번. 백년사 결사는 요새죠. 그리고 리을 모구자는 바로 진울의 호예요. 진울. 모구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계 승려들 물어봤습니다. 예. 자,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을 오른 것은 옛적의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 휴가를 줬다. 그래서 관가의 노비라는 게 바로 이제 공노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노비들한테 출산휴가 줬다는 거 이게.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막 노비까지 사랑하는 왕이죠. 그럼 뭐 뻔하지. 누구겠습니까? 세종인 거지. 세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비와 관련된 법이 나왔었어요. 노비법이. 그래서 원래 노비는 어때요? 웬만하면 죽일 수 있죠? 주인 맘대로. 주인 맘대로. 아니, 주인 맘대로 노비는 처벌할 수 있어요. 주인 맘대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죠. 사형. 사형시키는 거 어때요? 관에 보고해야 되죠? 관에 보고하고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야? 세종이지. 그래서 세종이 주인들의 어때요? 개인적인 처벌, 사형, 린치를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노비들 갖다 이렇게 대우했던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지. 세종 때 금부삼복복이라고 해서 사형순 삼심제지. 1번이 답이죠. 2번 태종 때. 태종 때 주좌소 개미자. 3번은 세조 진간체제. 4번 의정부를 설치했던 것은 정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료가 뭐 처음 나오긴 했어요. 시험 문제. 근데 이제 느낌상 다른 왕이 될 수는 없겠지. 그렇죠. 뭐 태종 이방원이 노비를 죽이면 죽였겠지. 이방원이 또 세조가 그럴 일 없겠죠. 정종도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올라도 상식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노비와 관련된 법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연장성 측면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노비에 대한 가혹한 형벌 이런 것들도 이제 면해주고 대우를 해줬던 거죠. 9번
미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 9층 목답석을 건의 자장이죠 자장 선덕여왕한테 자장이고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이거는 작년 지방지 7급 정답이었어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 지방지 7급 문제랑 똑같이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국통으로 임명하고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이게 이제 자장이 되겠네요 자장 1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성국에는 원광법사죠 3번 화엄사상은 의상이지 의상 4번 일심은 원효가 되겠죠 그래서 자장을 잘 냈는데 또 출제했네요 10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 없으며 사대부의 집과 민가들 종로 이북 모두 불탔다 백골이 수북이 쌓였다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 도륙당했다. 남은 이들 겨우 목숨만 붙어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이 가득하고 진제장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다. 보니까 한성에서 큰 사건이 있었네요.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근데 보니까 출처가 성원이야 성원. 여러분들 성원의 친구 누구죠? 율곡이죠 율곡이. 율곡이랑 성호가 동네 친구라고 했잖아요. 율곡이가 여러분들 언제 사람입니까? 선조 때 그냥 선조 때 선조한테 올린 게 뭐야 율곡이 성악 집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선조 때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 임진왜란이 되는 거야 임진왜란 그래서 이 문제는 율곡이 물어본 거야 사실 율곡이 성음 물어본 거죠 병자호라는 이거 인조 때인데 뭐 성원 이때 뭐 없지 삼포회라는 이거 중종 때죠 중종 때 삼포회라는 삼포회 터진 거지 서울에서 뭐 이런 일이 없던 거지 4번 이괄에 나는 인조 때죠 인조 때 이괄에 난 때 서울이 점령당하게 했는데 뭐 이괄 세력이 이렇게 백성들을 죽일 일은 없지 그렇죠 그리고 성원도 이때였고 11번 미추인 그에 대한 수목을 로치한 것은 그와 남문이 임금을 뵙고 요동을 공족하기를 요청했다 급하게 진도 익히겠다 나왔다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쌤이 정도전 엄청 강조하죠 예, 그래서 정도전이 국벌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동을 치자고 해, 정도전. 답은 1번이죠. 만권당에서 원예학자 교류했던 건 이재현이죠. 충순왕 때 이재현. 2번. 역성혁명했고 정도전이. 3번. 한양의 도성 성모 이름 다 지었다고 하죠. 4번. 정도전 책 잘 기억하랬죠? 경제문감 있죠. 경제문감. 근데 경제문감 따위는 답이 되기 힘들어요. 알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었다. 그래서 정도전 냈는데 쉽게 내줬다. 12번 조약 가나 사이 시기 경제상 묻고 있습니다. 가 조선국 항구는 머무른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일본국 정부는 정부에 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자 가는 바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죠 부록 그래서 우리 암기법 금방 했었는데 뭐죠 어 무무무지 무무무 그죠 무제한 양곡 수출 아니에요 무제한 양곡 수출을 허용한 거죠 그래서 1876년도고 나는 뭡니까 나는 통상장정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채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보니까 관세를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정부가 쌀을 수출을 금지하고 할 때는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보한다. 방공령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암기법 뭐죠? 텐 빵이죠. 그래서 관세 10%, 항세 10%, 그리고 우리가 방공령을 얻은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사건을 묻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전쟁 아니겠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그래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거죠. 그래서 청상인들한테 어때요? 내지 통상권을 인정해 준 거지. 내지 통상권을 인정해 줬다. 아, 되겠네요. 그래서 시기 문제였죠. 시기 지방은 이렇게 시기를 참 좋아해. 1번 메가다야 폐정리 사업은 1905년. 2번 해상공국 폐지를 정했던 건 갑신정변 1884년.
그리고 함경도 방공용 사건은 1889년도죠. 이제 개화기 경제 시기 문제다. 13번 대한제국 시기 추진된 정책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이것도 시기다. 대한제국이 언제 나오죠? 1897년도에 나왔지. 97년대. 그래서 고종이 10월 달에 환구단에서 즉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 독립신문 언제 나왔죠? 고종이 아간 파천한 게 1896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고종이 아간 파천했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1896년 4월 달이죠. 4월 달에 독립신문을 만들죠. 누가? 서재필이죠. 서재필이 귀국에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죠.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간 파천기 때지. 아간 파천기 때. 그래서 대한제국 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역시 시기 문제인데,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모르는 거예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대립 있죠. 이거를 시기로 치기를 한 거지. 시기로. 1번 대한제국 이제 고종황제가 황제권을 강화하게 해서 1번 군사력 강화시켰고, 3번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창립을 추진. 근데 이런 것들은 문장이 맥알머리가 없어요. 그럼 답이 거의 안 되는 거야. 답 되려면 뭐 대한천일은행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알겠죠? 맥알머리가 없지. 4번 내장원도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무슨 문제? 시기 문제가 되는 거야. 시기 문제. 14번 조선후기 서학 천주교 묻고 있죠. 천주교는 역시 우리 뭐 어제 수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해가 중요하지. 천주교 박해 대표적인 거 네 번 있죠? 신신기병이죠. 신신기병. 신신기병. 그래서 뭐 신해박해. 신유박해 박하치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해박해 때는 누가 죽었다? 윤지충이 사형당했죠. 이게 뭐 포인트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기해박해 때는 누가 죽었죠? 프랑스 선교사 앙베르 모방 사스탕 아니겠습니까? 앙베르 모방 사스탕. 그래서 박해는 거기다가 죽은 분들 바깥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출제됐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다 봤지. 자, 15번 당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온 것은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 각계 균등 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양과 연한 관계를 가진다. 보니까 건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국민들을 균등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가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과 수단, 은행 전선 등등등 이런 것들 국유로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야. 1941년이죠. 1941년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등. 건국강령. 그래서 느낌이 가보면 어때? 완전히 공산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생산기관을 국유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있죠? 이 시대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대개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도 뭔가 사회주의적인 당시 대세였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건국 후에 새롭게 세워야 될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포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그럼 이제 임시정부가 되겠죠? 답은 4번이죠.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이죠. OSS 특작부도의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행을 못했다고 하죠. 답은 4번이네요. 1번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이건 언제입니까?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이었죠. 부통령이 없었지. 2번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했던 것은 대한독립군단이죠.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3번 자합작위원회 구성하고 자합작 7원칙을 주도했던 건 누구죠? 김규식 여운형이죠. 김규식 여운형. 중도 좌파우파죠.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이제 약간 사료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겠지. 그렇죠. 16번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너무 많이 본 사료네요.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강령이 돼요. 그래서 신채호는
폭력에 의한 투쟁으로 어때요? 독립을 이루자고 하죠. 이에 따라서 의열단들이 열심히 폭탄 던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의열단 강령이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의열단 맞는 게 누굽니까? 김원봉이죠. 요즘 김원봉 의사에 대한 어때요?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엄청나게 김원봉 의사를 많이 빌고 있잖아. 그래서 냈네 이거를. 그리고 원래 의열단 좋아합니다. 지방직이.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 김원봉 활동 묻고 있죠. 답은 3번이죠. 이것도 우리 뭐 문제풀이랑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1935년이죠. 5당이죠. 5당. 5당을 통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든 거죠. 이때 김구의 임시정부 계열은 참여했어요? 불참했어요? 불참했지. 이때 김구랑 김원봉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임시정부를 해체시키려고 했어요. 그랬죠. 거기 반발해서 김구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게 출제가 됐었지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한인애국당이죠. 한인애국당 31년도 이봉창 윤복일 회사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죠.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4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이거랑 관련이 없지.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는 뭐 의열단은 관련 없습니다. 자, 17번 미추진 기역리언 묻고 있죠.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내놓으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내놓으니 딸이 가엽고 울고요. 보니까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기 때죠. 통치기 때 우리 민족을 수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지방직이 좋아하는 내용이지 이게. 일제시대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번 답이죠.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맞죠?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육군이죠. 육군. 육군에 지원하라고 하죠. 육군 특별 지원병제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일본 육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본이 특별히 허가해 준 거야. 지원을 허가해 줬던 거지. 또 나중에 뭐가 나오죠? 학도 지원병제지. 학도 지원병제. 그래서 원래 학생들도 군대 갈 사람들이 아니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지원하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맞겠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된 거지. 지원병이. 학도 지원병제. 2번.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하기 시작했다. 징병령은 1943년도 나왔고 실행은 1944년도예요. 근데 이미 어때요? 육군특별지원병제는 38년도에 나왔지 이게. 38년도에. 그리고 학도지원병제는 43년도에 나왔고. 네, 틀렸죠. 3번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여성들 정신대에 보내. 틀렸죠. 징용령은 30 이게 뭐야 9년도에 나오죠. 나와서 40년에 어때요? 주로 남성들 끌고 가서 노동력을 징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대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죠. 1944년. 틀렸죠. 4번 공출제는 1939년도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금속과 쌀이죠. 답은 1번이었네요. 자, 18번 미추진 이때 제2한 국왕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 것은 국왕 때 사실 오른 것은 이때 거두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전 나왔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거를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납전을 뭐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기부금 거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측이 상하 묻고 있네요. 답은 3번이죠. 흥선대원군이 이 세도 가문의 아지트였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를 부활했죠. 근데 뒤에다가 삼수병이 강화됐다. 뭔가 좀 흔들었죠. 그렇죠. 모르는 걸 던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세안도는 누구죠? 세안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가서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추사 김정희가 왜 제주도에 유배 가느냐? 안동 김씨에 반발했다가 제주도로 간 거야. 안동 김씨에. 알겠죠?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는 안동 김씨가 제압이 됐지. 그렇죠. 그럼 상황이 안 맞는 거지. 삼정 이정청은 언제 나오죠? 임술농민 봉기 때죠. 철종 때. 철종 때. 삼정 이정 절목 골표 있고. 4번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이거는 세도 정치가 되겠지. 성선대행 군은 비변사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온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에서 이거는 농지개혁법이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달에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법 만든 거죠. 그래서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 문제도 엄청 많이 풀었었네 이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농민들이 어때요? 갚아야겠지 이제. 집가를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상환하겠던 게 바로 이승만 정권 때의 농지개혁이 돼요. 1번 농지개혁은 대상이 어때요? 바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경지만 대상이죠. 경지만 대상으로 했고 비경지 농사 짓지 않는 임야는 제외시켰지. 2번 신항공사나 3번 중앙토지행정처는 미군정기야. 미군정기 때 미군 애들이 일본이 놓고 간 귀속 농지를 걷어들여서 관리했던 거야. 그래서 2, 3번은 미군정 시기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료가 혹시 감이 안 왔다면은 2, 3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미군정기니까. 그럼 이제 1번이랑 4번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을 좀 알아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농지 개혁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였다. 그 내용을 알고 있냐 물어봤던 거죠. 자, 마지막 20번. 1960년대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이비신 파병. 이거는 문제만 받아야겠다. 60년대 박정희 정권이죠. 파병 어디 했죠? 베트남 파병 아니겠습니까? 월남 파병.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미 전쟁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에 참발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쳐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냐. 보니까 월남 파병한 거야. 이승만 정권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병과 관련된 것은 기억. 발췌기원은 언제입니까? 1952년이죠. 52년 이승만 정권 때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죠. 이승만 때. 1952년. 이건 불안국 사봤죠? 1966년 우리가 병력을 증파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어때요? 우리 군 장비를 현대화시켜주고 AID 사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맞습니다. 1966년. 그리고 디귿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의 기회다. 맞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돈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돈 받아다가 우리가 경제개발했지 60년대. 맞죠? 1.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하는 계기.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1950년에 체결돼요. 50년에. 그럼 이건 이승만 정권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지. 박정희 정권 때와 이승만 정권을 구별하는 문제였는데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기. 그래서 지방직은 거의 이제 시기 위주로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본 거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혹시 수업을 철저히 잘 듣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점수를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다 생각합니다. 네.